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여러분 다시 갔다 왔어요. 다시 갔다 왔고 여기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이제 총알이 여유 같아요. 여유가 되는데 그래요. 이렇게 두 개 해야 총알이 유지가 돼요. 이게 두 개. 자, 그러면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제 텅스텐도 이제 많이 필요해요. 텅스텐이 많이 필요해야 이거를 이제 주조소를 이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탄소는 지금 어떻게 만들지? 탄소는 이런 나무 부셔야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나무 부시는 걸로 탄소 수급을 해야 되고, 맞다, 지금 이거 어딨니? 계속해서 확장. 내가 청사진 어딨니? 청사진 가지고 오고, 저는 또 이제 뱀 개를 잡아야 이제 청사진이 나오잖아요. 아니, 청사진이라네. 텅스텐. 그리고 여기는 전기가 좀 셉니다. 안에 이 효율이 좋아요. 300% 효율이 생깁니다. 이 맵을 보시면 저도 몰랐는데 지구랑 태양이랑 가까워지니까 300% 여기 보시면은 우주 중에서는 태양광 에너지가 600%예요. 맨 하단. 근데 여기 지상에서는 300%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더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은 더 가지고 왔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뭐 물류로봇으로 다 만들면 되기 때문에 건설로봇들이 다 해줄 거고요.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확 놓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굳이 뭐 제가 손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건설 로봇이 알아서 뭐 굳이 막 예쁘게 짓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만드시면은 되고, 만들어. 나 못 나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됩니다.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제 저는 탱크 타고 다시 주조소가 있어야 뭐가 되든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타고, 그 다음에 대포 탄환 더 있어요. 더 많이 가져왔고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설 로봇이 있어야 되는데, 건설 로봇 두 마리 없다. 건설 로봇 두 마리가 필요한데요. 제가 건설 로봇을 어디단가 넣어두고 간 것 같은데. 건설 로봇이, 야, 이러면 안 돼. 쪽 근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건설 로봇. 우리 건설 로봇 어딨냐? 다섯. 와, 됐죠? 20마리 가지고 오면 되고요. 이제 저희는 탱크를 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가지고 오고,
탱크 타고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면서 먼저 왼쪽부터 꽁무니에서 공격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얘가 스탑이 잘 안 되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 이거 또 없네. 나무 버전으로 놓고 놓고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탄소 너 왜 야야야야야 아 저기가 범위에 있었네. 아 나 나쁜 놈 봐라. 야야 그거 부시면 안 되지. 아 여기가 범위가 들어가 있었구나. 그러면은 이쪽에다 놓고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오케이 도망가 됐어요. 이제 수리해줘. 아 여기 아까워라. 아 아까워라. 범위에 들어가는 줄 몰랐네요 제가. 여기 또 범위 생겼다. 여기 또 범위가 생겼는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그쵸? 그럼 다시 파서 오케이. 이 범위가 계속 이게 웜이 생기면은 또 범위가 생기고 그러나 봐요. 계속 이걸 감시를 해야 되는구나. 웜 어딨니? 웜 없는데? 밑에 있을 수도 있어. 밑에서 치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레이더도 이제 슬슬 레이더를 안 가져왔어. 레이더를 왜 안 가져왔지? 텅스텐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생겼고 야 언제 또 웜이 와가지고 죽여버릴 수도 여기 다 터뜨리기 때문에 여기 다시 만들고 여기만 딱 부셔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텅스텐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이 여기 있죠? 브레이크가 뭐지? 가면서 웜이 밑에서 나오면 큰일 나는데 여기서 쏙 나와가지고선 다 때리면 큰일 나는데 큰일 납니다. 텅스텐을 찾아야 돼요. 텅스텐 돌아다니면서 이번 시간에는 텅스텐 찾기. 이거 방해석이네. 웜이 다른 지역도 웜으로 여기 있다 웜 여기 있죠. 뒷공문이에서 때리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오케이 돌고 얘가 좀 지나갔을 때 각 지역별로 있어요. 얘가 좀 지나갔을 때 뒤에서 탕탕탕탕 꼬리 때려주면은 끝.
잡았어. 후퇴하라. 아, 이렇게 하시면은 이걸로 우선은 이제 텅스텐을 구할 수가 있죠. 잡아서 이제 여기서 채취. 두두둥. 텅스텐. 이제 그 여기는 이제 방해석. 더 왼쪽으로 가볼까요? 위로 가볼까? 이쪽은 지금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는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가볼 하나 더 가볼까요? 이 원 이걸 가지고 오세요. 꼭 꼭 이게 있어야 돼요. 우라늄탄. 됐다. 야, 니는 왜 그래? 왜 니는 왜 소로 왜 치유해 주려고 해? 오, 쟤네들이 지금 지들끼리 막 치유하고 있는 거야. 지들끼리 피해를 입으면서 이 황산이고 없네. 없죠? 텅스텐을 찾아야 됩니다. 아마 텅스텐 그 노드도 분명히 광물도 존재할 거예요. 여기 너무 먼데? 기차로 가지고 오는 걸. 아, 여기 또 이거 또 방해석이네? 날 방해하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도 탐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차 그것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오케이. 지금 여기서 우선 좀 멈추고요. 안 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쭉 이렇게 둘러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이거 철도도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만들고 돌 강철 철막대 돌 강철 철막대. 이거 지금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거 만드셔야 되고 만드는 속도가 0.5초 강철판 철도 정제된 콘크리트 강철판 정제된 콘크리트 탁 만드시면은 이제 이거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묶음 크기도 20이나 되네. 강철판 정제된 콘크리트 이거 또 한번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만드시면은 되죠. 왠지 이제 여기 하려면은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냥 위로 해가지고 쭉 다니면 되기 때문에 굳이 지상으로 다닐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은 끝. 오케이. 그 다음에 웜 없어요. 어이 찾았다. 오야 중형이다. 중형 피가 10만. 이거 피 10만 때리려면은 이걸로 여러 번 후드겨 까야 되는데 체력 안 떨어지네. 오! 오!
오, 야. 뭐냐? 우와. 얘는 엄청나구나. 뒤에서 때려봐, 얘는 의미 없다. 아, 탱크 다시 가져오면은 되고요. 좀 뛰어다니죠, 그러면 뭐. 뛰어다니면서 찾으면 되고, 나타나면은 도망가요. 이거 없다. 전부 다 지금 방해석만 존재를 하죠. 레이더도 만들어가지고 좀 탐색을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없어요. 다 방해석. 와, 중형은 엄청나게 강한. 여기 있다. 에이, 가까운 곳에 있었네. 됐어요. 하나 찾았으면 됐어요. 하나 찾았으면 됐고, 바로 요것 봐라. 이거 지금 기본으로 되는지도 봐야 되고, 텅스텐 찾았으면 됐어요. 저걸 이제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그게 중요하고. 오,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주조소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다 다시 놓고, 다시 만들어요. 여기다가, 철라인, 이렇게 만들고. 야, 파이프랑 하나도 없다? 딱 놓아주시면은 되고, 여기도 이쪽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야, 벨트 이런 게 하나도 없네. 그다음에, 야, 좀 가져오자. 넣고, 그다음에 벨트 이런 것들 가지고 와야 되겠죠? 투입기 이런 것들 싹다 갖고 와. 여긴 됐고, 벨트도 가져오고, 지하 벨트 있고, 채굴기도 좀 가지고 오고, 효율, 속도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이 정도면은 됐고. 오케이, 긴팔. 긴팔 좀 가지고 오고. 우선은 텅스텐 바로 위에 있었어요. 채굴기 있죠? 아우, 괜히 내 탱크 하나만 부셔먹었네. 아, 탱크 만들 수 있니? 만들 수 있긴 하겠다. 어쨌든 텅스텐 여기는 범위 안 들어가요. 다행히 딱 범위 안 들어갑니다. 언제 여기서 또, 여기는 또 이거구나. 이걸로 만드네.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만들고, 우선 이것만이라도 써먹으면 되죠. 타. 우선 이렇게 놓고, 벨트. 아, 농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은 좋기 때문에. 아, 나 지하벨트 없었잖아. 아, 지하벨트 있잖아. 아, 여기 안 되는구나. 잠깐만. 여기가 지금 아예 에런데? 위로 가야 되겠다.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되고요. 우선은 이쪽으로.
텅스텐을 만들려면은 텅스텐 재료들을 만들어야 되고, 우선은 이거부터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넣어주시고 여기다 탁탁 넣어주시면은 오케이 됐고, 돌 저쪽으로 가고, 이제 이거는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놓고, 여기다가 철로 관련된 것들 놓고, 똑같이 이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주조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우선은 여기다 주조소를 만들면 아까워요. 잠깐만, 여기다가 여기서 주조소를 만들면은 플러스로 또 주기 때문에 여기다 만드는 게 좋아요. 저쪽보다는 이걸로, 이거보다는 이걸로, 이걸로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그다음 이쪽으로 와서 돌려 파이프라인 이쪽으로 넣고, 그다음에 재료들을 손으로 넣어야 되겠죠. 우선은 넣고 상자. 나 강철 상자. 오케이.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윤활유도 이제 좀 자동화를 해야 되겠죠. 윤활유도 이제 슬슬 자동화해야 되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강철 전자회로 정제된 넣어주시고, 강철도 이제 좀 뽑아내고, 이제 자동화해야 되죠 슬슬.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이거 좀 만들고, 와, 모든 걸 다 이제 물류로봇으로 좀 해야 되겠죠. 됐다. 한번 만들면은 한 번 더 나오니까. 세 개. 그럼 세 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개. 됐죠? 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어요. 여기다 놓고. 놓아주시면은 되죠? 여기다가 놓아주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 최대한 전기를 아껴야 되니까 저쪽 이제 텅스텐 만드는 법, 그냥 텅스텐 광석, 탄화 텅스텐, 녹은 철, 여기서 텅스텐 판, 탄화 텅스텐, 텅스텐 판, 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놓고 주조소 많이 나왔겠죠? 아닌가? 6개. 뭐가 필요하죠? 강철. 강철은 이제 좀 초에서 이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강철. 오케이. 이거 탄소를 만드는 법을 모르겠네. 탄소를 어떻게 만들까요? 탄소, 석탄하고 황산으로 만들 수 있구나. 야, 화학 공장. 만들 수 있었네요. 샥 가고. 다당 탕.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넣어주시면은 오케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탱커 있어야 되는데. 나 지금 잠깐만, 포탄도 그럼
와, 이게 남았네, 다행히. 탱크. 어쨌든, 이제 강철. 여기서 이제 하나는 강철.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강철. 녹은 철로 해가지고 강철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공급 놓아주시고, 놓아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강철 놓아주시면 되고, 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놓아주시고, 똑같이 파이프라인을 바깥쪽으로 빼주시고, 여기서 톱니. 톱니. 톱니 만들어주시고, 너는 파이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철판 됐고, 강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또 철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죠? 강철이나 만들까? 강철 만들어주시면은 끝.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네개더 있죠? 네개더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넷 놓고, 여기는 구리 만들고, 용암 들어오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놓고,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좀 많다 싶으면은 버려버리면 되는데, 이쪽 있다 우선은 구리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려오고, 두개 들어가고, 그럼 여기다가는 구리판 만들고, 구리 전선 만들고, 뭐가 더 많이 있어야 될까요? 우선 두 개만.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리로는 더 이상 만들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텅스텐도 해야 될것 같고, 타나 텅스텐도 만들어야 되고, 오케이, 타나 텅스텐판, 녹은 구리가 필요하다. 그럼 이걸로 하면 되고, 우선 하나 빼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청. 여기도 회로를 연결해 놓고, 이제, 여기다가, 되죠? 쭉 오면서 되고 있고, 그럼 여기는 이제 타나 텅스텐 잘 되고 있고, 여기도 이제 요청 상자로 바꿔주세요. 공급 상자, 요청 상자, 여기 활성화해서 주조소가 10개까지만, 아니 20개 이하일 때까지, 20개 이하일 때까지 활성화 해놓으면은, 여기다가 요청 상자 해주시면 되고. 야, 이거 너무 많다, 이거. 야, 한 100개씩이면 돼. 이것도 100개. 이것도 100개. 이제 정제된 이것도 이제 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우선은 됐고, 이렇게 하시면은 됐고, 여기도 이제 공급 상자. 공급 상자로 놓아주시고, 이제 모든 걸다 물류 로봇으로 다 제작을 할 거고, 오케이. 됐고, 철판, 강철, 전선,
위에 게 완성이 되면은 밑에 게 완성이 됩니다. 우선은 이 정도로. 와, 여기 남는 것 봐요. 아니, 괜찮네. 이렇게 놓아주시면 됐고, 이제 여기다가 전자회로. 전자회로는 여기서 주조소에서 못 만들잖아요. 보시면은 못 만들어요. 파이프도 만들어야 되겠다. 녹은철. 녹은철. 녹은철 하나 더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벽돌, 녹은철, 물. 벽돌, 녹은철, 물. 만들면 되죠 뭐. 가져와.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해서 전자회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우선 여기쯤 있다 이렇게 놓고, 이거 그대로 해야 되는데, 놓고 빼고, 요청 공급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놓아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거 만드시면 이제 되죠. 딱 이렇게 만드시면은 이것도 완성. 그쵸? 철과 이게 나오니까, 여기는 이제 다 대부분을 다 이제 물류로봇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효율모드를 놓아주시면 참 좋긴 한데 전기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놓고, 빨간색이 지금 들어오는지. 그리고 탱크도 만들어야 돼요 빨리. 탱크. 나 탱크 있어야 침범 들어온 애는, 침범해 들어온 애들 웜 죽일 수 있습니다. 고급 회로 엔진. 엔진. 야, 엔진 만들어. 아, 나. 엔진. 여기다가 엔진 만들 수 있죠? 파이프도 자동화 해야 되겠다. 파이프도 자동화. 오케이. 야, 나 주조소 있으니까 오버되는 것은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돌이 오버가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벨트 많이 있으니까 출력 우선순위 왼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려요. 이쪽 가서 용암에다가 놓고,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우주에서처럼. 여기서 전기 하시면은 그쵸?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다. 넘치는 돌을 저렇게 버리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야, 나 갇혔어. 오케이. 할 테죠? 구리, 전선.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이걸 만들어요. 이렇게. 어차피 이게 지금 남았기 때문에 놓아주시면은 되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부터는 왼쪽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면은 되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태워버릴 거고, 이렇게 되면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주조 여기다가 철라인 하나 더. 야, 니들 솔직히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위치를 바꾸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똑같이
이렇게. 야, 이걸 그럼 이쪽에다 놔야 되겠다. 오케이. 놓아주시고요. 여기다가 철, 주조소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아직 필요 없고 여기다가 이렇게 와 주시면 되고 돌 넘어가 주시고 이제 타나 텅스텐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쯤은 만들어야 되고 여기다가 이거 텅스텐 광석과 녹은 철 그러면은 만들 수가 있죠. 여기다가 오고 그다음에 텅스텐 광석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 주시고 우선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됐죠? 여기 왜 안 나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나오면서 여기는 됐죠? 초당 4에 필요하고 초당 93이 나오고 오케이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전부 다 넣어줘요. 전선이 여유롭죠? 강철 여유롭고 철봉 됐고 됐고 그러면 여기 이제 강철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놓아주시면 이제 와우 쌓여요. 쌓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놓고 넣어주시면은 하나 텅스텐 완성됐고 하나 더 밑에다 놓고 만약에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전기는 괜찮죠? 하나만 더 만든다 치고 넣어주시면은 되고 넣어주시면은 끝.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녹은 철, 벽돌, 물은 여기 있으니까 물 가져오는 걸로 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고 물 이게 엠밥 스타일이에요. 엠밥 엔젤 밥스모드 스타일이죠. 이게 진짜 저 지금 거기에서 착안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 이쪽으로 들어가 주시면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청 상자 하나 놓아가지고 벽돌 아니면은 벽돌 가져와요. 물류로봇 지금 50마리밖에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벽돌 가져와요. 벽돌 가지고 오면은 놓아주시면은 이제 됐죠. 여기는 초당 8 여기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네요. 놓아주시면은 여기도 전부 다 무조건 전기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오케이 콘크리트까지 완성이 됐고 이제 정제된 콘크리트를 만들려면은 강철 이것도 간단하죠. 근데 정제된 콘크리트는 여기서 못 만들어요. 그리고 파이프랑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남아요. 남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만들고 파이프 만들게 되면은 여기는 40 이렇게 하게 되면은 40 200 이건 그냥 만들자. 어차피 철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뭐 문제 없잖아요. 그쵸? 여기다 이제 파이프 그냥 이렇게 만들자. 얘들 전부 다 뭔가 많이 만들어 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엔진, 야 엔진 왜 재료 갖고 와. 30개 여기도 30개 파이프 이제 70개 엔진 이 정도. 엔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잠깐만. 오케이. 빨간색 없어요.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혼나. 여기다 놓고 여기다 철판. 철판 100개. 가지고 오면 되고요. 철판 가지고 오고.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도 뭐 무난하죠. 이 정도. 여기도 한 이 정도 만들면은 되고, 그 다음에 철판 가지고 오면은 되죠? 이렇게 만들어도 뭐 무난하니까 철판 많이 나오고. 여기 전선 됐고, 오케이. 여기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잘 되고 있죠? 자, 위에 지구 잠깐만. 여기 좋아요. 잘 되고 있죠? 역시 이렇게 두 개. 두 개로 해놓으니까, 잘 되고 있네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거 하나 늘렸어요, 이거. 여기 포탑 두 개 있던 거 빼고, 포탑 두 개 있던 거 빼고, 여기다가 강철 하나 더 해가지고 왔더니 잘 되네요. 좋아요. 잘 된다. 재밌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만들어야죠. 여기다 놓고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전기 엔진 유닛. 요건 철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요청 상자 놓고 그 다음에 공급 상자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로 연결한 다음에 20개 이 드릴이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으니까요. 20개 이하일 때 딱 이렇게 이하일 때 활성화 해주시면 되고 넣고 넣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전기채광 드릴이 또 필요하죠. 넣고 전기채광 드릴 그냥 만들면 돼요. 재료 다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한 칸 만들어 주시면은 이쪽에 가가지고 만들어 주죠. 그다음에 타나텅스텐 이제 석화 됐고, 타나텅스텐은 무조건 이걸로밖에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더 이상 필요 있는 게 없고. 돌구리. 그다음에 황산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넣어주려고 했는데 부족하진 않고. 오! 가득 찼고. 전기 아직 문제 없고. 이거 이제 이건 더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놔두고 여기도 두 개 이렇게 놔두고 여기 이미 했고. 오케이. 여기 보시면은 아홉 개. 와우. 비켜. 열어봐서 괜찮다 싶으면은 가고. 야, 여기 와 이거 진짜 진짜 쓰레기다. 전기 도와주시고 그러면은 끝.
여기도 이제 두 개 더 놓고 이쪽으로 해서 연결해 주면은 여기 다섯, 이쪽 이 정도 뭐 상관없죠? 그다음 여기다가도 모두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전기와의 싸움입니다. 전기와의 싸움. 모든 게 다 그러겠지만 여기 아마 전기가 전부 다 부족할 거예요. 아, 밤이구나. 밤이구나. 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자, 이제 만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와우! 이제 과학팩을 만들 수 있겠는데요. 두 개 더 만들고 좋아. 여기다가 좋았어요. 넘칩니다. 이 총 얼마지? 130K밖에 안 돼. 그럼 더 노가다를 해야 되고. 야, 여기 좀 이제 이것 좀 만들어 보자. 전자회로. 와우. 이것 좀 만들자. 잘 되고 있죠, 여러분? 파이프라인도 어차피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굳이 그걸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콘크리트. 자, 됐고, 이제 황산. 이제 황산, 이제 화학, 이걸로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잘 만들어지고 있죠? 나머지는 이제 불태우고 있고, 이거 하나로 충분히 잘 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이제 과학팩.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녹음 구리가 있어야 되죠? 녹음 구리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하나 놓고 녹음 구리 놓아주시고 볼 놓아주시고 여기다가 화학팩 만드는 속도가 10초 한 두 개 정도 만들면 되려나? 80 아니야, 하나밖에 안 돼. 1대1밖에 안 돼, 1대1. 여기서, 어디니? 1대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놓아주셔야 되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이제 됐고, 요청 상자 놓고, 생산 모듈이 되는구나. 여기는 생산 모듈 하자. 여기는 어쩔 수 없다. 그 다음 속도 모듈 여기는 전기 좀 소모하자. 어쩔 수 없다. 여기는 많이 만들어야죠. 그래 그래 여기서 그래 여기도 어쩔 수 없이 그래 여기다가 놓고 속도 놓아주시면은 되고 아마 그렇게 빠르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요청 상자 놓고 붙여넣기 하고 놓고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되고 됐죠? 됐고 이제 여기다가 이걸 굳이 이제 여기다 놓을 필요가 없죠? 텅스텐. 텅스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가져오나 저걸 가져오나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어딨니? 이거 놓고 이렇게 가면은 저 밑으로 이제 데려가죠. 이거는 이제 여기다 놓고 하나 여기다 놓아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끝에다가 저기 끝에다가 하나 놓아주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스캔하죠 쟤네들이 여기도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가 스캔
스캔 이제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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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에다가도 하나씩 놓아주시면은 되죠. 증기 터빈이 물이 여유가 되나? 오케이, 물 여유 돼요. 가득 차고 차를 태우고 있네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다가 놓아주시면은 어 여기 있다 찾았다. 여기도 있네. 괜히 내 거 탱크 하나만 부셔먹었네. 아 와우 오 2.2 좋아. 저쪽 끝에다가 또 이건 아마 맵이 시드랑 똑같을까요? 저랑 틀릴 것 같은데. 저랑 똑같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틀릴 것 같아요. 놓고 오케이 이제 탱크 만들어보자. 아직 탱크 강철판 톱니 엔진 강철판 톱니 엔진 강철판 톱니 엔진 와 잘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고급 회로도 만들까? 플라스틱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어도 돼요. 이것도 만들어도 되고 되겠네. 다 하자. 그래서 여기 이제 로켓 자동화로 완전히 해야 되겠다. 자, 뭐 하려고 했죠? 오케이, 로켓. 고급 회로. 여기다가 이제 전부 다 자동화를 해야 될 것 같고, 탱크. 엔진. 탱크 하나 더 만들어도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탱크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상자. 이 상자로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탱크 하나 넣어놓고, 오케이. 언제, 치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여기다 넣어놓고, 로켓 엔진. 탁탁. 넣어주시면은 이제 됐죠? 소형은 잡을 수 있어요, 소형은. 소형은 잡는데 중형은 못 잡네요. 원자 핵으로 막 쏴버려 그냥. 원자 폭탄 가동해. 원자 폭탄 만들어 이거 해. 가동. 10만. 오케이. 오면은 빵 움직이는 거 보이면은 빵 해가지고 쏴버리면 되잖아요. 리모컨으로 대포 되나? 야, 지금 이거 만들어봐야 로켓으로 이거 로켓으로 쏠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걸로 쏠 수 있는데 로켓 우라늄 뭐 100? 뭐 어때요? 많은데 훨씬 많이 만들 수 있겠네. 한 방 팍 쏘면 끝이에요. 한번 뻥 쏘면 대포는 아직 못할 거예요. 이제 가능하겠다. 근데 1500 이게 데미지가 1000? 원자탄? 옛날엔 이걸로 원자탄을 쏜 것 같은데 이거 만들어 해 완료 되겠죠 뭐. 완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맞다 이쪽 이제 전기 보시면은 전기가 좀 이제 잠깐만 이거 없애고 다 넣어놨죠? 다 넣어놨고 여기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건 필요 없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와우 벌써 200개 여기다가
이제 볼카나스 수송선 보시면은 됐죠? 이쪽으로 요청을 해요. 이제 로켓을 자동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로켓 자동화를 하려면은 이제 점밀도 구조물을 만들어야 돼요. 점밀도 구조물이 아마 여기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플라스틱, 녹은 철, 녹은 구리, 녹은 구리. 66, 20, 20, 25 아니야. 완전히 옆에 딱 하나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공간이 진짜 좀 밑으로 내려서 있어야 되나? 좀 여기다 있어야 되나? 그랬어야 되나? 어쨌든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구리, 이게 아니야, 이걸로 놓고 용암을 여기서 용암이야 뭐 많으니까요. 용암 놓고 그 다음에 돌을 위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하나면은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초당 93이고 초당 66이니까 속도모드 하나 넣어주시면은 86 돼요. 네,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녹은 철도 들어가네? 녹은 철. 오케이. 녹은 구리, 녹은 철. 녹은 철.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는 효율 넣어주시면 되고, 아마 전기가 더 있을 거예요. 더 많죠? 더 나아요. 밑에 공간 많아. 우리 건설 로봇들 놀지 말고 일하자. 이렇게 일하시고, 축전지도 일하자. 여기서는 태양광이 제일 좋아요. 오케이. 놀지 마. 일하고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점밀도 구조물을 완성시키려면 플라스틱이 필요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플라스틱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가 플라스틱 공정 한번 해봐야겠네요. 오케이. 도와주시고, 황산을 이용한 플라스틱 공정. 먼저 경유로 만들어야 돼요. 경유. 이걸로 정유 공장으로 해가지고 중유로 만들어야 됩니다. 황산, 방해석, 석탄. 황산, 방해석, 석탄. 오케이. 아직 괜찮아요. 오케이. 우선 이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석탄. 석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정유공장. 정유공장이 10개 정도만 있으면은
되겠죠? 정유 공장 내가 가져왔는데 10개. 이게 지금 한 칸 정도는 더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5초. 5초. 이쪽으로 가고. 오케이, 상관없어요. 이쪽으로 와서 위로. 깔끔하게. 좋고. 그다음에 이거. 황산. 플랑칸 더. 황산을 넣어 주려면은 이렇게 놓아 주시고 놓고 긴팔 놓아 주시면은 됐죠? 오케이. 이거 여기다가 북한 넣어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우선 다섯. 이렇게 놓아 주시고 그다음에 황산. 황산이 여기가 초당 3, 초당 5. 초당 172. 충분히 가능하네요. 주시면 되고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더 놔줘도 됩니다. 이거 가져왔어요. 가져왔기 때문에 안 된다 싶으면은 더 가져오면 되고. 됐고. 경유 만들었으니까 이제 윤활유 만들 수 있어요. 윤활유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기로 들어가죠. 여기로. 여기로. 많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창고 하나 놓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럼 여기서 놓아주시면. 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다가 이렇게 윤활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굳이 대량화할 필요는 없어요. 창고 놓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윤활유 됐고. 그리고 이제 정제된 이거 만들어야 되는구나. 물, 콘크리트 그냥 여기다 만들면 돼요. 물 있는 곳에서 그냥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아, 이거 하나 세트 만들어둬. 여기다 그냥 세트 만들어둬. 아, 계속 복사하기 귀찮네. 그래서 이제 정제된 놓고 물 넣어주시고 재료만 가져와 주시면은 다 되죠? 괜찮고 좋아요. 한 칸 우선 이 정도면은 다 됐죠? 여기도 그냥 다 나왔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유를 경유로, 그 경유를 로켓 엔진으로. 더 가져와야 되겠는데. 문제 없어요. 이렇게 논다 한들 아무 문제 없고. 여기 있다 텅스텐. 여기 진에 돌아다니면은 죽이면 될 거고. 여기도 우선은 127 금방 떨어져요. 이거 가지고 오면 돼요. 이거 127은 금방 떨어질 거고. 이제 여기도 오케이. 정제된 콘크리트 되죠?
10개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됐고, 여기도 보시면은 오케이 됐죠? 퍼펙트. 이쪽도 보시면 이제 철 안 써요. 양쪽 이제 철 남아 돌 거예요. 남아 돌고 부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남아 돌 거고. 벌써 계속 만들어. 계속 잘 되고 있죠. 이걸 이제 여기서 자동화를 해가지고 위로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켓 연료도 이제 자동화를 해야 되고, 물을 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증기 이거를 그대로 복사 하면 이제 증기 하고,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이렇게 물을 더 댔고. 물이 있어야 돼요. 대량화는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다가 여기다가 물이랑 같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더 이상 만들 필요 없어요. 여기다 놓고 여기 지금 이제 이거 해가지고 중유 만들어요. 중유 경유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 만드시고, 석유가스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플라스틱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황산은 필요 없고 플라스틱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만들어야 되겠다. 조금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놓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총 5초당 50 5초당 50 5초당 50 이렇게 만들 필요 없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 물이 이제 물 넣어주시면은 나오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로켓 연료를 만들어야 돼요. 먼저 이걸로 해서 펌프가 있으면 좋겠다. 플라스틱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있어야 지금 처리 유닛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자동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와서 하나 둘 셋 가지고 와서 이거 처리 유닛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1대1이에요. 1대1. 보통 이게 이거 하나 만드는데 1대1이니까 이게 지금 모두를 넣으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긴 한데 전기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은 야야 놓고 속도 모드를 넣어준다 치고 이렇게 여기다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만들고 여기다가는 황산 이쪽으로 가져와 주시면은 되고, 이 정도만 대량화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놓고
여기서부터 해서 속도 모듈 팍. 여기다가 속도 촥 넣어주게 되면은 빨리 되겠죠? 플라스틱 이 정도 가지고 오면 되고, 그다음 여기는 두 칸 이게 있어야죠. 이게 로켓을 쏠려면은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칸 많이 만들 필요도 없어요. 여기도 로켓 한번 쏘는데 뭐 30몇 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야 잠깐만, 야 나 이거 더 있죠? 다행히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넣고 효율 없니? 있다 다행이다. 여기다 효율 뭐 그렇게 빨리 써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야 잠깐만, 왜 500개 잘 되고 있잖아. 오 전기 문제 없고. 여기다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이거 100개, 그 다음 여기는 로켓 연료 100개, 그 다음에 저밀도 구조물 100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밀도 구조물이 지금 여기서 플라스틱이 필요하죠? 요청 상자. 15초. 이것도 차냥 어쩔 수 없다. 요청 상자를 놓아주시고 놓고 여기다가 플라스틱 놓아주시면 되고.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게 지금 총 그러면은 여기 그리고 여기, 그쵸? 지금 만들면 안 되는데. 야 다 써버렸네? 다 써버렸네? 여기 아 미치겠네? 우선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아주시고. 이건 상관없고 잘 되고 있고 여기 문제 없고 오케이 다 문제 없고요. 여기도 오케이 쌓이고 있고요. 이쪽도 텅스텐 잘 되고 있죠? 이거를 하나 더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저쪽 텅스텐 볼까요? 오 좋아 여기도 이렇게. 오 많다. 2칸까지 만들어주시면 나머지는 이쪽으로 됐고. 엔진, 전기 엔진. 전기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 엔진 뭐가 필요하죠? 윤활유는 여기죠. 하나만 만들면 돼. 하나만. 뭐 굳이 많이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칸만 만들어 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자연적으로 다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와우 많이 찼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으로 빼지면서 여기다가 이거
이게 지금 하나 만드는데 1초, 초당 하나. 그럼 로켓 연료는 15초당 10개. 그럼 1대 1, 2대 3. 오케이. 거의 2대 3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다가 셋. 그래서 로켓 연료 도와주시면 되고, 도와주시면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시면 되고, 슝 공급 상자 넣어주시면은 되고,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될 것 같고, 여기다가는 이거 다 안 넣어졌네? 여기도 다 전기 효율. 다른 거 넣어주면 안 돼요. 전기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로 놓아주시고, 여기 속도 모듈, 탕, 탕. 오케이. 그럼 이제 로켓까지 자동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가스. 물도 놓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효율 복사. 이건 굳이 저장할 필요 없어요. 하나, 여기서 이제 플라스틱, 석탄. 놓고 플라스틱. 플라스틱만 만들어주면은 끝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석탄. 석탄을 더 만들어야 되겠죠? 야, 여기 이거를 다 넣어줘야 되는데 가자. 아, 이거 효율 없어요. 네, 효율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석탄이 밑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타 공급 도와주시면은 물 됐습니다. 물이 여유가 있을까요? 됐어요. 물 여유 되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은 플라스틱 로켓 연료, 로켓 연료 대량화 됐고, 오케이. 플라스틱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저밀도 구조물 이제 나오고 있고, 그쵸? 나오고 있고, 이게 막 그렇게 대량화는 안 되겠지만, 로켓 쏘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일 것 같긴 한데, 좀 그렇다 싶으면은 여기다가 플라스틱을 하나 더. 여기서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될 것 같아요. 15.
지금 오케이 이 정도 올랐죠? 27% 올랐고 우주선 상관없고 문제없이 잘 되고 있고 나우비스 전혀 문제없이 전기 걱정 없고 잘 되고 있고요.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이거 지금 오케이. 야 너무 많이 만든 것 같은데? 뭐 문제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또 다 만드시면은 되고 오케이 좋아요. 더 만들면 됩니다. 더 만드시면은 되고 건전지 한 건 없고 지금 아 이거 이걸 이제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한 덩이씩 한 덩이씩 넣어주면은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쪽 됐고 위에서 이제 여기서 요청을 하는 거죠. 여기다 놓고 드디어 이거 이거 2000개 한 4000개 4000개면 20덩이입니다. 20덩이 200개씩 겹치기 때문에 딱 하면은 그 다음에 내려가서 여기다가 자동화 때리는 순간 몇 개 있지? 몇 개 만들었어? 와 1000개나 만들었네요. 1000개 와우 이제 로켓 붕 하면서 발사되고 이게 지금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50개씩 물류로봇이 이게 보시면은 와 1000개씩 묶음이다. 한 번 쏘는데 1000개 묶음 좋은데요? 로켓을 그러면 그렇게 많이 쏠 필요가 없어요. 딱 이 정도면은 됐다. 더 이상 만들 필요 없어요. 이거면은 다른 데서 이 텅스텐만 잘 나오고 여기 텅스텐 연결해주고 그것만 해주시면 이제 물류로봇이 알아서 잘 되고 있죠. 우선은 잘 되고 있다. 우선은 좀 맵이 확장되고 있고 텅스텐이 지금 여기랑 여기 얼마 안 되는데 아 초반 여기 부서질 때 너무 많이 소모돼가지고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오케이 이 정도면 이제 퍼펙트 1000개 그 다음 지구 쪽 보시면은 와우 이제 이걸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제 몇 개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이제 저희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 하고 있고 이제 풀고라를 좀 가봐야 되겠다. 풀고라를 좀 가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행성 제철이기 아 이렇게 또 다시 제처리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거부터 좀 해야 되겠죠?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다음 거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해야 되긴 해요. 이거 하고 전력하고 폭발 배럴 방해석 수류탄 폭발물만 좀 가지고 오면은 되겠네요.
어차피 이게 절벽을 많이 부시진 않을 것 같으니까 수류탄 여기서 만들면 되고 방해석 됐네요. 우선 그러면 1000개 500, 500 석탄 액화 석탄 중유 증기 이거 해야 되겠다. 석탄 중유 증기 그러면 중유 와우. 자 여러분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과학기술팩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딨니? 어디 갔나요? 사라졌네? 야 이거 어디 갔니? 스마트 여기 있죠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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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절벽 폭탄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조금 변했어요. 기다리면서 여기 텅스텐 이건 있었고 근데 여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가지고 왔고요. 여기가 지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텅스텐 판도 하나 더 만들었고 여기다가 타나 텅스텐 두 개 더 만들었고 여기다가 이거 탄소도 두 개 더 만들었고 그러면서 석탄도 좀 더 확장을 했고요. 자동화가 돼야 되니까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미 벌써 수송선 보시면은 만 개가 들어가 있어요. 채광 드릴도 60개 정도 올려놨고 주조소도 40개 정도 올려놨고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절벽 폭발물을 아직 못 만들죠. 이거 만들려면은 방해석이 필요해요. 방해석이 10개 정도 필요하죠. 방해석을 그래서 조금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상자를 딱 하나 놓아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 보시면은 500묶음이죠? 10묶음 하나 정도만 가져가면은 뭐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이제 자동화를 따로 하는 걸로 하고 우선 10묶음 우주로 한번 싸줘요. 한 덩이 한 세트만 지금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한번 하고 이렇게 화물 배달 한번 배달해 주시고 이제 저도 다시 우주로 갑니다. 이렇게 넣고 여기다 넣자. 굳이 타고 이제 저도 다시 이제 본진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있으니까 이제 이게 다 있으니까 이거 이제 우주선 자동화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화하면 되고 이제 이거 하고 눌러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주 플랫폼으로 저희는 돌아갑니다. 여기는 이제 잘 돼요. 오랫동안 기다려봤는데 잘 됩니다. 더 이상 건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대로 딱 놓아주시면은 되고 슝 가고요. 이제 우주선 자동화를 해야 되죠. 저는 우주선을 전부 다 하나씩 따로따로 놓을 거예요. 이거 하나 따로 이거 하나 따로 이거 하나 따로 이거 하나 따로 이렇게 과학팩 우주선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놓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또 우주선도 미리 만들 거고 됐죠? 여기서 이제 먼저 여기서 연료통 여기서 연료 연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주선을 왔다 갔다 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건데
정류장을 추가하고 우선 추진기 끄고 불카노스, 여기가 불카노스니까 출발 조건을 모든 요청이 충족이 됐을 때 출발을 하게끔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회로 두 개 여기에 이제 액체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24K 이상 찼을 때 그래야 안정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24K 이상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개수 두 개 하나는 총알, 이 총알이 650개 이상이 됐을 때 650개 이상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과학팩 이거죠. 금속 과학팩 이게 9000개 9000개랑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9000개여도 출발을 하죠. 9000개 이상이어도 출발을 하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류장을 나우비스로 놓고 여기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로 조건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아이템 개수 두 개 놓고 똑같아요.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됩니다. 크게 그 다음에 총알 저쪽에서 총알이 650개 이상일 때 650개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과학팩이 금속 과학팩이 0개일 때 0개일 때 출발을 하게 해주시면 되죠. 이게 조건이에요. 보세요. 우선은 회로 조건을 하나 이렇게 더 놓아놔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충족이 되면은 충족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이 쭉 딱 뜨면서 레디 상태가 됩니다. 상태에서 그냥 이제 끄게 되면은 출발해요. 출발 어디로? 지구로. 이게 자동화 시스템 조건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개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건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우주선을 이렇게 따로 다 하나씩 만들어 놓을 겁니다. 만들어 놓을 거고 이거를 이렇게 저장을 해서 설계도면 저장을 해서 여기 해놨네 똑같나? 똑같나봐요. 언제 해놨구나. 이건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거고 지금 바로 저장한 거 넣죠 뭐. 이거 삭제하고 이거 쓰시면은 됩니다. 가죠? 로켓 엔진이 다섯 개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세요. 이제 회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저는 내려가고 내려가고 이제 과학팩을 좀 바꿔야 돼요. 과학팩이 지금 엉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류로부터 해가지고 바꿀 생각이고 우선 이거 좀 가지고 오죠. 제 거 좀 가지고 오면서 스타터팩도 좀 가지고 오고 스타터팩을 두 개 정도 만들고 강철판, 처리 유닛, 우주 플랫폼 강철판 처리 유닛 우주 플랫폼 이렇게 해서 두 개 만들고 우주로 쏴줄 거고요. 여기도 이제 그만 끄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쓸데기 없는 게 워낙 많으니까 놓고 전기 놓고
제외 목록, 과학팩, 무슨 이거랑 이거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상자 놓아주시고 놓아주시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쓸데기 없는 것들 가지고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것도 이제 이걸로 바꿔주는 거죠. 공급으로 위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서 됐고, 필터 사용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거 놓고 놓아주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거 딱 하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오고 볼칸수 수송선 가서 이거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이거는 이게 우선 제가 손으로 직접 내리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내려왔을 때 척척척 되죠? 오케이, 이쪽으로 내려왔고 이제 방해석도 내려오겠죠? 방해석 내려오고 방해석 이쪽에다 넣게 되고, 이제 폭발물 만들 수가 있고요, 절벽 폭발물. 그럼 이제 이쪽으로 쭉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벨트 다 없앨 거예요. 벨트 다 없앨 거고, 여러분들에게 한 땀 한 땀 두두두두두두 이것도 이제 바꿔야죠. 슈 바꿔주시고, 이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뭐 여기다 해도 되겠네요. 여기 놓고, 어차피 여기 가운데 줄 없앨 거니까요. 여기 다 없앨 거예요. 여기 싹 다 없애고 진행을 할 거니까 여기다 그냥 없애놓고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이제 상자를 공급 상자로 바꿔줘야 돼요. 공급 상자로 전부 다 바꿔주시고, 이제 무조건 다 만들고 이것도 이로 다 바꿔주시고, 빨리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또 제가 지금 여기다가 대량화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선 이걸로 그냥 만족하죠. 여러분들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상자를 다 이걸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놓아주시고 여기도 모두 다 바꿔주시고 다 빼. 더 많이 만들어. 그냥 많이 만들어. 당분간 여기가 빡셀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과학팩 세 번째 거 열어놨나? 안 해놨죠? 여기도 공급처로 녹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슬슬 플라스틱이 부족해질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또 작업이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여기 놓고, 여기다가 속도 모듈 빠져. 여기다가 속도 모듈을 놓아줘서 빨리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도 좀 바꿔주시고, 두두두두둥 이렇게 도와주시고, 여기도 속도 모드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선은 이 정도면은 됐고, 여기다가 이제 고급 회로도 벨트로 가져와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이거 다 없앨 겁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없애서 만들 거고, 물류로봇 범위 안에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요청 상자
요청 상자 하나 이렇게 놓아주시고 넣고 여기다가 이제 과학팩들을 180개씩 200개를 그냥 가지고 오면은 되긴 해요. 근데 우리 로봇들이 개수를 더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어쩔 때는 201 그래서 두 칸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두 칸을 막 차지하다 보면 나중에 부족하니까 약간 좀 부족하게 해가지고 180개씩 가져와도 전혀 문제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덩이 한 스택 한 스택 조금 안 되게끔 가지고 오게 하면은 문제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180 이렇게 놓아주시고 여기다가 속도 모듈 어딨니? 이거 넣어주시고 이거 이렇게 할까?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나 이게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운데 이렇게 놔야 되겠다. 가운데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아주 굿! 이렇게 놓아주시고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 다음 속도를 따다당 땅땅 따다당 땅땅 그 다음에 여기 변전소 위아래로 탁 놓아주시면은 깔끔하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끝. 깔끔하게 끝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줘도 되니까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게 지금 두 개밖에 없죠. 아 여기다 세 개 탁 놓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아직 놓쳐 뭐 이거 만들면 되니까 만들어. 뭐가 문제야. 만들어. 만들고 로켓도 발사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아 로켓 발사도 해줘야 되는데 로켓 발사도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도 하나 만들자. 생산 스타터팩 오케이 스타터팩 스타터팩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야 될 게 우선은 뭐 스타터팩 화물 있고 오케이 됐어요. 맞다 야 나 그거 만들러 갔잖아. 놓고 이거 만들러 갔죠. 탕 다다당 이거에다가 연결 이거 10개 이렇게 놓아 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10개까지만 만들어 오니까 참 좋다는 거. 회로 네트워크를 연결할 필요가 없어졌죠. 아주 아주 좋다는 거 했어요. 언제 와서 만들어 줄 거고. 잘 되고 있죠? 지금 좀 바쁜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대기 타고 있는 거지 한 번 다 들어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안 바쁘고 너 뒤로 빠져. 뒤로 빠지시고 지금은 이거 먼저 만드는 게 좋고 굳이 여기 벨트까지 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로서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놓아주시고 이 과학팩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도 좀 충분해서 나중에 이제 더 필요해지면은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금속 공학각 이걸로 해가지고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원자탄 빠져. 점밀도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좋죠. 점일도. 점일도.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거고, 여기 이제 신경 끄면 돼요. 여기 신경 끄면 이제 여기도 이제 다 이제 없애야 돼요. 아, 이거 안 했다. 여기 이제 이거 다 없애야 돼, 이런 거. 저런 거 없애는 것은 제가 알아서 나중에 시간 날 때 여기 있는 벨트들 이제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시간 내면서 싹 다 없애가지고 이게 재료 다 이렇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뭐 아무데나 이렇게 넣어놔도 돼요.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도 이제 싹 다 없애고 여기도 싹 다 없애고 뭐 이거는 제가 넣어놓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스타터 팩을 해가지고 우주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스타터 까짓 거 여기다 하나 더 놔도 되잖아. 더 놔. 이제 부족하지가 않아요. 더 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놓고 여기다가 이제 스타터 팩을 탁 놓고 새로운 우주 플랫폼을 건설하고 여기서 풀고라 수송선 딱 하나 해가지고 만들기. 풀고라 그 다음에 글레바 스타터팩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우주선 만들기 쉬워요. 저는 이미 모든 게 다 자동화가 되어 있죠. 대량화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 넘치고 철 넘치고 전자회로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고 점일도 구조물 넘치고 좀 빼야 되겠다. 오, 넘치네. 좀 더 빼야 되겠어요. 핵폭탄을 쏘려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더 우주 플랫폼 글레바 수송선 해가지고 또 하나 쌓여. 글레바 우주선도 하나 쏘고 풀고라 우주선 보시면 이게 있죠? 여기서 이제 그냥 이거 우주선 탁 꺼내와서 여기다가 빵 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족한 건설 재료 자동 요청화 딱 해주시면은 되고 이거 없애. 그러면은 밑에서 이제 알아서 쭉쭉쭉쭉쭉 쏴주면서 만들어줍니다. 자동으로. 편하죠? 이게 바로 대량화를 해놓은 여유로움이다. 됐습니다. 야. 됐다. 이거 뭐야? 이거 뭐냐? 지금 버그인데? 저는 하나씩만 했는데 지금 이상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다가 글레바 수송선이니까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여기 우선 끄고 끄고 부족한 건설 재료를 여기다가 또 요청을 딱 해주시면은 안드 우선 지금 여기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발사해와가지고 하나하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거 토대도 발사하고 있죠. 그럼 다 발사한 다음에 다시 내리면 돼요. 완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개척 단계 해가지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제 구역 해가지고 개척 해가지고 넣어주시면은 되고. 자, 되고 있죠? 이게 편해요. 이게 정말 편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불카노스 내려가고 있죠? 다 지금 충족됐죠? 연료 충족됐고 이제 이거 금속공학과학팩이 연계만 되면은 끝이라는 거. 그리고 불카노스 보시면은 이미 여기는 잘 되고 있다. 지금 2200개 이미 또 있고 여기는 1800개 이미 또 있고 잘 되고 있고 그 다음 여기다가 절벽 폭발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금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이거 만들려면은 배럴 척이 밑에 있고 수류탄 없죠. 먼저 수류탄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수류탄 이거 있고 수류탄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만드시면은 전체로 다 있죠? 여기 지금 수류탄만 없다는 거. 그러면은 절벽 수류탄 끝! 됐습니다. 재료 다 있고 가지고 오고 있고 방해속도 이제 가지고 올 거고 폭발물은 이미 있고 됐습니다. 끝!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조금 가지고 온 거예요. 조금 가지고 온 거고 자 이제 풀고라 보세요. 만들고 있죠? 이게 우주 플랫폼 바닥 이 바닥이 하나씩 만들어지면은 되고 있죠? 자연적으로 완성이 되게 돼요. 재료 다 가지고 오게 되면은 위에 건 지금 다 한 거예요. 위에 건 다 끝난 거고 기다리면은 된다는 거. 자연적으로 이게 여유다. 그리고 이제 근래 봐도 이제 천천히 저쪽 끝난 다음에 이쪽 하면 돼요.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가 다 철거하고 이런 것들 딱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굿나잇이다.